돈 낸 거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중간값을 알려주는 남자 중간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프랜차이즈는 바로 교촌치킨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니콤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허니콤보를 받으시고 아 뭐 양이 너무 적다, 원래 이 양이 맞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5개의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중량을 측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안에 개수는 몇 개인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교촌 허니콤보 한 박스 안에는 몇 개의 조각이 들어 있어야 맞는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이 지점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자주 시켜먹는 지점입니다. 또 잘 튀겨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 네 번째 지점, 다섯 번째 지점입니다. 아 참, 지난 명랑핫도그 영상에서 아 뭐 홍사운드님은 알아보고 더 많이 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전화로 미리 포장이요 하고서는 딱 가서 진짜 가져만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알아보고 더 많이 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지금 마음 같아서는 뜯어서 먹고 싶거든요. 하나만. 냄새가 차 안에 가득 퍼져가지고 지금 막 배고픈데 참겠습니다. 얼추 수평을 마친 뒷좌석에서 밀봉실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896g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촌치킨에서 정해놓은 허니콤보의 공식 중량이 몇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880g이더라고요. 두 번째 지점은 929g이에요. 뭐야? 엄청 많은데?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은 866g입니다. 네 번째 지점은 970g입니다. 다섯 번째 지점 860g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지점의 중량을 평균을 내보니까 904g이었어요. 그런데 개수를 세어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지점의 개수는 봉 5개, 날개 7개, 다리 윗부분이죠. 동그란 거라고 할게요. 동그리 6개, 다리 7개. 이렇게 해서 총 25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점은 아까 929g으로 중량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총 22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교촌 허니콤보에 원래 몇 개가 들어있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모르는데 단서를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한 지점에 방문을 해서 포장을 하는 동안 한 가지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교촌치킨은 25조각으로, 그러니까 일반 한 마리를 시켰을 때에는 25조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지점에서 25조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그게 정량이 아닐까. 근데 이건 순전히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조각이나 부족한데 중량은 30g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두 번째 지점은 튀김옷이 굉장히 커요. 치킨이나 이런 거는 튀김옷보다는 고기가 많은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튀김옷이 크고 많은 22조각을 먹는 것보다는 튀김옷이 적은 25조각을 먹는 게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걸 한번 볼게요. 866g이었죠? 이렇게 해서 총 25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970g으로 다섯 개 지점 중 가장 중량이 많이 나갔는데 24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점 860g이었는데 23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면서 박스의 무게를 한번 재봤거든요. 약 80에서 84g 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대충 한 81g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개수인 것 같아요.
일단 다섯 개 지점의 개수를 평균으로 냈을 때에는 23.8개였다. 23개에서 24개는 들어 있어야 된다. 제가 18,000원을 내고 25조각을 만약에 받으면은 한 조각당 720원이거든요. 22조각이 왔다. 그러면은 한 2,200원어치를 못 먹은겨. 덜 먹는겨. 배달비도 2,000원 받아가는 판을. 그리고 이게 25조각으로 100마리를 팔려면 2,500조각이 필요하잖아요. 허니콤보가. 근데 그 2,500조각 가지고 22조각으로 판매를 하면은 113개 정도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마리를 팔 때마다 25조각으로 파는 사람보다 한 24만원 정도를 더 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봉인 실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거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개수를 세보고 박스에 그냥 대충 담았거든요. 안 잠겨. 뚜껑이 안 덮여요. 테트리스를 조금 해서 넣어야지 뚜껑이 평평하게 접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여운이가 허니콤보를 먹고 싶다고 해서 허니콤보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때 봉인실이 뭔가 약간 뜯어진 느낌이었어. 박스가 살짝 구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열었을 때 꽉 차있지가 않았어. 그럼 배달원이 빼먹은 것 같아요. 잘 붙어있는지 박스도 어디 구겨지거나 뭐 이런 데 없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때 개수를 쫙 세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번외편으로 교촌치킨을 에어프라이어로 데웠을 때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180도에서 3분을 하고 뒤집고 다시 2분을 돌렸을 때에는 탄맛이 나, 좀. 탄맛이 났어요. 이게 양념이 묻어있는 치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70도에서 2분 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에는 적당히 바삭하면서 맛있어. 원래 받았을 때를 100%로 하면 한 80% 정도의 맛으로 다시 먹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160도에서 2분 2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70% 정도의 느낌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좀 뭔가 빠지지 않은 느낌이야. 약간 좀 눅눅하고. 그래서 170도에서 2분 다시 뒤집은 다음에 2분 이렇게 돌리시면은 대체적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촌치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허니콤보의 중량은 880g 이상이다. 그런데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수가 중요하다. 내가 허니콤보를 시켰을 때 25조각이 들어있으면 따봉, 24조각이 들어있으면 그래도 그냥 뭐, 근데 23조각이면 조금 그렇고 22조각이거나 그 이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명랑핫도그 편에서 많이 뿌려주는 지점을 좀 알려주세요, 거기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번 허니콤보는 제가 자주 시켜먹는 율량점 그리고 충북대학교 앞에 있는 복대 1호점이 25개 조각을 줬던 곳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알아볼 곳은 바로 엽기 떡볶이입니다. 엽기 떡볶이의 평균 중량을, 떡과 소세지는 보통 몇 개씩 들어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낸 것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제대로 먹자고요. 모든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낸 것만큼 제대로 주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